달기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수제화분 꽃순이 짝꿍 1번 9종 39,000원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여주 시리즈 화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여주 꽃순이고요. 상면 개방감이 좋고 지금 바디가 통통한 화분입니다. 짝꿍이에요. 여주 짝꿍, 여주 꽃순이 짝꿍까지 꼭 해주셔야 되는데 1번도 해야 되네. 제가 지금 자막으로 내보내드리니까 자막 그대로 주문하시면 돼요. 1번 9종 39,000원. 39,000원이면요. 개당 5,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가벼운 우리 국내 여주 화분을 구매하실 수가 있지요. 자, 화분의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대략 9.2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도 9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디자인 자체는요, 상면 살짝 개방감 있도록 전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엉덩이가 화로다처럼 통통한 그런 스타일의 다리는 3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레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만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지금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레 작업을 한 화분들의 장점은 화분이 얇기 때문에 또 가볍게 여러분들 이렇게 화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요 바디가 통통하기 때문에 흙이 제법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들한테 충분한 뿌리를 쪽을 이렇게 그 뻗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그 다음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양도 또, 그 다음에 또 보수성도 좀 높이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색상은요. 여기 보시면 핑크 색감 있고요. 색상이 지금 9가지 색상, 흰색. 그 다음에 진빨강 있고요. 이렇게 파란 색감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그 다음에 진청색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진고동색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흰색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보라색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요, 미니분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미니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흙의 용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니분보다는 빨간 포트 하나를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너무 꽉 맞춰서 식재를 하거나 너무 작은 거 식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입구 사이즈랑 거의 그냥 대등한 사이즈, 혹은 입구 사이즈가 다육이 그 직경 사이즈가 얘보다 좀 더 큰 그런 애들을 식재하셔도 충분히 여기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식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요, 사실 여기에다가 여러 다육들을 이렇게 식재를 했지만 사실 이거 입구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것보다는 얘보다 더 큰 그 사이즈를 갖고 있는 다육들을 식재를 했을 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군생도 그렇고 외두도 그렇고 요 녀석이 여러분들 그렇게 식재할 수 있는 그런 화분. 게다가 화분이 가볍기 때문에 가벼워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우리 쩡이 밖에 놀다가 이제 들어오네. 자, 이 화분 여러분들 보시면 굽다리 부분에 물, 지금 여기 굽다리 3개 이렇게 있고 물 빠진 물 배수구멍이 이렇게 커요. 배수구멍이 이렇게 커서 그 다음에 물마름도 좋고 배수도 잘 되고, 화분 사이즈 하면 지금 딱 베란다에서 올망졸망하게 다육이 키우기에 딱 좋은 사이즈예요. 진짜 군생을 키워도 되고 외두를 좀 큼지막하고 외두를 키워도 되고 그런 사이즈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주 꽃순이 짝꿍 1번 9종 39,000원 화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정말 풍성하게 분갈이 하나 해볼까요? 아, 요 샤인브라이트를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샤인브라이트는 구름다육에서 왔는데 제가 분갈이 전 케어만 해놓고 분갈이를 안 했었던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딱 요한테 맞는 요런 화분들이 딱 왔을 때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좋잖아요. 이프 사이즈가 넉넉해서 이런 군생들도 분갈이를 하기 좋아요. 샤인브라이트가 백분감이 되게 강한 요아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분갈이를 보여드리는 거는, 아, 요 여주 여고 꽃순이 짝꿍 화분에 요런 게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이런 그 화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선택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이 참 좋더라고요. 똥똥한 스타일 있죠. 똥똥한 스타일이 딱 좋죠. 우리 강아지 왔어. 이렇게. 샤인브라이트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화분에다가 넣어줄까요? 샤인브라이트가 흰색이어서 약간 조금 핑크색?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진짜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다음에 약간 좀 더 이게 입구 사이즈가 살짝 차이가 있어. 오 이거 딱 좋아, 딱 좋아. 요거 사이 여기 화분에다가 넣어볼게요. 샤인 브라이트를 분갈이를 합니다. 샤인 브라이트 자 이렇게. 배수층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요. 자, 배수층 살짝 한번 해볼까요? 배수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화분의 사이즈. 그래서 흙을 먼저, 제가 여기에 마사가 없는 흙이어서 흙부터 이렇게 돋아 놓고요. 그리고 이 샤인 브라이트 뿌리를 잡고 그냥 넣는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 하니까 이 앞뒤를 좀 잘 잡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앞뒤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저 두 개로 앞을 쌍두 부분을 앞으로 해서 할게요. 저번 시간 분갈이 하는데 이게 의외로 처음에는 제가 이게 좀 적응이 안 됐거든요. 아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가벼운 흙을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를 여기다가 넣고 흙을 위에서 이렇게 불어 이렇게 자꾸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 흙이 너무 가벼우면. 근데 이렇게 꽂아 넣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편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이 흙은 제가 지금 유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에 트라이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빠르게 넘어갑니다. 지금 원장님 흙을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 어떤 화분? 요거 여주 꽃순이 짝꿍 화분. 엉덩이 빵빠지만 요 화분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갈이 하면 돼요. 난 진짜 너무 편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가벼운 흙이 이게 들어갈까 뭐 어쩔까 맨날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이 얘기하면 안 돼. 자 이거 자 이쁘죠? 한가득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분갈이하는 이 맛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또 분갈이 방법이잖아요. 샤인 브라이트를 분갈이를 해봤어요. 예쁘죠? 제가 기존에 분갈이 했던 애들을 제가 좀 소환을 해갖고 왔거든요. 샤인 브라이트 이렇게 여주통통이 요거 짝꿍 1번에 이렇게 분갈이 해봤어요. 너무 잘 어울리죠? 약간 입구 사이즈가 조금 오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딱 맞는 거 분갈이 하시면 되는데 얘 레드 티아라를 제가 여기다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레드 티아라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 얘 살짝 길어서 저거랑 디자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다른 시리즈인 것 같은데 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얘가 무지개 여신을 요렇게 분갈했어요. 자, 요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연출이 된답니다.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수제 화분 여주 통통이 시리즈 화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통통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짤뚱맞고 엉덩이가 통통한 그런 스타일, 상면 개방감이 좋아서 외두도 군생도 모두 다 식재가 가능한 이 화분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아 참 여러분들 행복한 꽃그릇은요. 네이버 쇼핑몰 그 다음에 쿠팡도 입점되어 있고요. 엑스플랜트에도 입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주 통통이 말고 다른 화분, 아 여주 통통이 아니라 여주 꽃순이 화분 말고 다른 화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직접 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진짜 뭐 정말 요런 핀셋이라던가 그 다음에 겸자, 깔망, 지주대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지주대도 거기서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고 행복한 꽃그릇 우리 그 대전 유성구 송강동 111번지에서는 토요일은 정기 휴무지만 일요일 날은 소매 고객 딱 하루예요. 그날 하루만 소매 고객님들 방문이 가능한데 2+1으로 모든 제품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장에 직접 가셔서 구매도 가능하세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은 안 하시지만
30%가량 지금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꽃글의 유튜브 채널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신 후에 라이브 방송 하시게 되면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 가서 화분 금액 이렇게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화분 구매하시는데 부자재들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도 보세요. 30%의 할인이면 2 플러스 1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문자로 내가 30% 세일된 가격으로 원유 부자재 그 다음에 화분들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행복한 꽃그릇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많이 많이 가셔서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쇼핑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